러시아 경기 침체로 2년째 한국 극동 러시아 교역이 둔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극동 러시아 관세청에 따르면 상반기 극동 러시아 9개 주 지역의 수출입 규모는 전년 대비 18% 감소한 총 114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. 극동 러시아의 상반기 수출은 89억 달러, 수입은 25억 달러를 기록해 모두 전년 대비 각각 18%, 15% 감소했는데요. 지난해에 이어 극동 러시아 주요 수출 품목인 에너지 연료와 광물 제품이 하락했고, 루블화 환율 하락 및 경기 불안정으로 수입은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기록했습니다. 극동 러시아와 한국 간 상반기 교역 규모는 26억 달러로 전년 대비 19% 줄었는데요. 극동 러시아의 한국 수출은 23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3% 감소했고, 극동 러시아의 한국 수입은 3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6% 증가했습니다. 한국 제품은 사할린주, 하바롭스크주, 캄차카주 등으로 자동차 및 기계류, 식품 등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KBS 뉴스 정지혜입니다.